2022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한 야구 선수는 총 1006명. 그 중에서도 프로에 지명받은 선수는 단 110명. 약 10.9%의 어려운 확률이었는데요. 프로 진출이 아닌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나머지 90%의 선수들은 많은 좌절을 겪어야만 합니다. 저도 이제 엘트 운동을 할 때는 그냥 내가 잘하면 프로를 갈 수 있고 대학을 갈 수 있고 메이저리그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막연하게 좀 하고 열심히 했던 편이긴 한데 일단 티오가 어쨌든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도 성적을 뭐 전국대회나 뭐 이런 데서 3위 이상은 해야 사실 갈 수 있는 그 자격은 부여가 되긴 하거든요. 오늘은 빠코가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날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함께 촬영을 했던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의 사업가인데요. 저희가 저쪽 코트에서 썼었는데 여기가 체육관이 엄청 큰 편이에요. 친구도 그렇고.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한테 약간 성지 같은. 그렇죠. 네. 아 오늘 주제가 어쨌든 네. 포기하려는 자들. 네. 포기했는데 이제 자기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조금. 안타까운 얘기로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TO가 안 생겨가지고 이번에 졸업하는 친구들 전부가 다 운동을 그만뒀어요. 근데 프로에서는 이제 졸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너무 조금 구멍이다. 너무나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게 프로인 것 같고. 모든 선수의 꿈인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힘든 훈련도 참고 이겨내야 하는데요. 태국 같은데 전지훈련 갔을 때 펑고를 와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펑고를 봤는데 와 나 진짜 그렇게 인간의 한계까지 끌어올려서 운동을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느꼈던 정도의 훈련 강도, 수비 강도였어. 약간 여름에는 모래사장을 뛰어요. 모래사장 끝에서 끝이 안 보이는데 거기를 뛰어요. 머리가 띵해가지고 그냥 진짜 쓰러지는 친구들도 있고 구토를 하기도 하고. 잠시 쉬는 시간, 갑자기 장수영 대표를 밖으로 불러내는 빠코. 캐치볼? 캐치볼 공놀이라서 뭘 입고 있던 캐치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차이. 자, 제가 야구는 항상 좋아. 저한테 던지실 수 있으시죠? 제공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몸을 안 풀었으니까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야구를 좋아해. 일단은 좋아. 야구의 진심. 야구 진심. 야구의 진심인 편. 제대로 해야 돼 진짜. 모자라기 힘들어. 와우 나이스 볼. 제자로 키워주세요. 와 진짜 우리나라 야구계에서 키워야 될 인재입니다. 아 진짜 키워야 돼요. 늦게라도 키워야 돼요. 네? 야구에서 또 선수 되면은 이거 약간 그거 아니에요? 거의 없는 케이스 아니에요? 운동을 할 때면 이렇게나 행복한 표정의 수영 씨. 하지만 그녀에게도 운동을 포기해야만 했던 순간이 찾아왔었는데요. 훈련 도중 가벼운 발목 부상을 입었던 수영 씨는 팀 닥터의 스테로이드 주사 과다 투여로 인해 1년 동안 재활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뼈를 깎는 재활로 다시 실업팀에 입단했던 장수영 선수는 후유증으로 인해 결국 은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기로 버텼던 거죠. 다시 해보려고 발악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선수 생활을 한다라는 거는 좀 아닌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은퇴를 하는 게 맞겠다. 거기서 다짐을 하고 팀에다가 이제 진단서 내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대한민국의 엘리트 운동이란 게 진짜 운동만 해요.
뭐 야구 선수는 진짜 야구만 수업도 잘 안 듣고 공부를 수업을 들어도 사실 못 알아듣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 10살 때부터 거의 한 20살 때까지 나의 환경이 야구밖에 없는 거야. 아, 조금 이제는 다른 경험과 다른 환경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컸어요. 누구한테 말할 사람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뭔가 다 이해해서 아 그래 괜찮아 뭐 그럴 거야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맞아요. 사실 이걸 볼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야 너 그만뒀어 이제 뭐 하려고 아 맞아요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약간 뭔가 큰일 나는 거 큰일 나고 포기하면 뭔가 그만두면은 길을 제안해 준 사람이 진짜 없었어. 사실 운동을 딱 그만두고 난 다음에 좀 너무 막막했던 상황들이 있었고 제가 그래도 한 4, 5개월 정도 데미지가 막 정신적으로 너무 막 이게 허무함에 시달려 있을 때 그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컸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내 모습에 대한 기대감과 그 환상도 너무 컸기 때문에 진짜 독하게 뭔가를 목표를 향해서 갔던 것 같고 첫 번째 목표가 이제 대학생이었죠. 네,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고 그 환경을 위해서는 사회적 신분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대학생, 좋은 대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라는 신분이 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외국인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던 대학생 빠코는 졸업 후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는 콘텐츠 회사를 만들었고 야구선수 출신이라는 강점을 살려 지금의 야신야덕 채널을 운영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장수영 선수는 은퇴 후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어 중국에서 큰 매출을 기록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8년 동안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사업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들어볼까요? 이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만약 운동하고 있는 엘리트 운동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본다면 일단은 지금까지의 본인의 선택은 야구 선수 아니면 운동 선수잖아요. 훌륭한 그리고 성공한 소위 말하는 근데 일단은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딱 마주할 때 이제 아 내가 이제 운동선수로서는 이게 안 되겠구나라는 순간을 본인 스스로가 느끼면서 마주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참 속상해요. 그냥 속상한데 포기해도 돼요. 포기해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의적으로 포기를 하던 타의적으로 포기를 하게 되던 그런 상황은 일어나요. 그게 좀 어릴 때든 나이가 많을 때든 이 인생은 사실 내가 가는 길은 꼭 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길을 갔다가 아니면 되돌아서 다른 길을 또 갈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운동선수로서 얻었던 그런 경험과 장점을 내 제2의 인생을 뭘 어떤 방향으로 가든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신감 갖고 조금 도전을 했으면 좋겠고 또 공부로 전향했거나 다른 길로 저처럼 다른 뭔가 사업체로 유통업을 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조를 했다 약간 해도 이런 걸 잘할 수 있네 라고 본인이 또 느낄 수 있는 부분들과 또 재미를 느끼는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한번 무너지고 포기를 해도 정말 더 재기를 잘하고 멋지게 살고 있는 선배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모습 보면서 조금 슬프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너무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저 역시도 똑같았었으니까 항상 자신감 있게 다른 길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떻게 되든 순리대로 뭔가 길이 생기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좀 다 하셨으면 하는 선배로서 바람이 있습니다.